어제 멕시코 명단 발표됐는데 예전에 현역 때 같은 팀에 있었던 치차리토 에르난데스 선수가 예비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 선수를 막으려면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지. 그 치차리토는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그 맨유에서 같이 뛸 때 어시스트도 해주고 큰 경기를 같이 많이 뛰었었는데. 치차리토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위치 선정과 골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문전 앞 페널티 박스 안에서 얼마나 그 선수를 잘 막느냐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당히 침투 능력이 좋고 움직임이 뛰어난 선수라서 단지 어떤 한 선수의 그러니까 이 선수를 마크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수비진 전체가 그 선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 이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끝까지 눈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피지컬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강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큰 걱정을 하진 않지만 문전 앞에서의 움직임을 가장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 평가전 최근에 치는 것들을 쭉 보셨는데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차전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우리가 뭐 2000년대 들어와서 항상 좋았던 월드컵도 2차전이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결과가 한 번도 2차전은 이긴 적이 없고 뭐 제가 지난 3월에 대한 평가전을 봤을 때는 저희랑 경기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3백을 쓰지만 4백이 다양한 형태를 쓰고 3톱을 쓰는 어떻게 보면은 3백을 쓰면서 그렇게까지 약간 공격적인 위치로 3백을 쓰는 팀들은 지금 세계에서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포메이션을 가지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압박의 강도라든지 압박의 거친 그런 어떤 강도라든지 또 스피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아마 멕시코전에서 가장 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뚫어낼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승무패 중에 가능성은 어느 쪽이 제일 높을까요? 멕시코전에. 글쎄요. 아마 승무패로 가능성이 가장 큰다. 뭐 제 어떤 바램도 들어간다면 아마 바램까지 1무로 선택하고 싶습니다.